저는 지금 오늘 18-1 코스를 걷기 위해서 추자도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제주항 연안 여객 터미널에 와 있어요. 9시 반 배가 첫 배라서 그걸 타고 갈 건데 오늘 배낭을 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당일로 들어갔다가 나올 거거든요. 5시간 안에 18.1km를 완주를 해야 돼요. 다행히 여기 연안 여객 터미널에는 물품 보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여기에 물품을 보관을 했습니다. 추자도는 원래는 이제 전라남도 영암군 소속이었던 섬이에요. 그러다가 1910년도에 제주에 편입된 섬인데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전라도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사투리도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자도는 크게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이렇게 4개의 유인도가 있고요. 또 38개의 무인도가 있는 아주 섬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주 속의 다도해라고도 불리고 제주 속의 전라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 추자도 도착했는데 날씨가 되게 좋아요. 엄청 다행이에요. 근데 저 여기 날씨가 1시간 반 걸리는 줄 알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상추장에서 이렇게 조금 면상서 쪽으로 걸어오면 저기 추자도 여행자 센터가 딱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 스탬프를 찍었어요. 오늘 코스를 그냥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상추장에서 시작해서 최영장군 사당에 잠깐 들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붕글레산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순효각, 박시처사각, 추자등대를 지나서 이제 추자대교를 건너가요. 추자대교를 건너가서 하추자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묵리고갯길을 가게 되고 묵리를 통과해서 이제 묵리교차로 그리고 묵리슈퍼에서 중간 스탬프를 찍게 돼요. 그런 다음에 신양항, 예초리 기정길 다시 묵리교차로로 가서 추자대교를 넘어서 상추자항에서 끝나는 총 18km의 난이도 상급 코스예요. 오늘 배가 4시 반이 마지막 배라 4시까지는 여기 또 다시 도착을 해야 해요. 그래서 5시간 내에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장군 사당 쪽으로 추자도에 최영장군 사당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려 말기에 제주도에 밀란이 진짜 많았대요. 그래서 막 제주 목사가 살해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민왕이 최영장군을 시켜서 약간 가서 제주 좀 진압하고 와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제주로 향하시다가 이제 거센 풍랑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자도에 잠시 머물게 되셨대요. 근데 그때 추자도 머물시면서 금을 짓는 법이랑 이제 선진 어업 기술을 전파를 해주신 거죠.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곳 추자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영장군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고 풍어와 풍농을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해요. 원래 건물이 보존된 건 아니고 복원된 건물이에요. 규모가 엄청 크진 않은데 뭔가 되게 좀 위엄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안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작지만 예, 멋있는 최영장군 사당이에요. 자 이제 붕글레산? 네, 붕글레산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추자도가 이렇게 고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쪽이다.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렇게 고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붕글레산은 고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전망이 되게 좋대요. 지금 붕글레산 정상 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예뻐요.
대나무 숲도 있고 숲길이 너무 예쁩니다. 오늘 컨셉은 시간이 없어 예요. 제가 빨리빨리 걷고 빨리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봉글레산 정상까지는 조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역시 뛰는 건 안 되겠어요. 그냥 빨리 걸어야지. 와, 여기가 봉골레산입니다. 벌써 다 왔어요. 전망 진짜 와,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좀 더 머무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봉골레산 내려가면 수녀각이 나올 거예요. 그 수녀각은 되게 여기 추자도에 엄청나게 효심이 깊은 정명래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의 효심이 워낙에 지극해서 아버지가 병환이 나셔가지고 꿩이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하늘에 비니까 꿩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어머니가 이제 또 돌아가셨는데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수혈해드려서 어머니의 생명까지 연장시켜드렸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효심이 깊은 분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분의 그 효심을 기리기 위한 수녀각이란 곳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마을도 너무 예쁘고 오늘 진짜 날씨복 터졌다. 짜잔, 수녀각 입구입니다. 마을 골목을 좀 더 걸어가야 나오는데 골목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어떡해. 진짜 너무 예뻐요. 수녀각이 나왔어요. 여기 오시면 지극한 효성을 실천한 박명래의 행실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라고 써있죠. 진짜 저도 꼭 효도하겠습니다. 이제 박씨 처사각을 향해서 또 걸어가고 있어요. 박씨 처사각은 그 박인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태인 박씨이신데 태인 박씨로서는 처음으로 이 추자도에 입도한 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원래는 이제 고려의 시대 때 귀향을 오신 거예요, 여기로. 네, 귀향을 오셔서 불교 생활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불교 교리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박인택 처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박인택 그 태인 박씨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좀 아팠나 봐요, 많이.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인택 처사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한 사당을 짓고 공을 들이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진짜로 건물을 짓고 공을 들였더니 진짜 병이 나으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짠! 추자 처사각. 아, 근데 마을길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 마을 골목들도 이렇게 계속 가팔았다가 내려왔다가 해요. 아이고, 여기 저기 위에 보이는 게 네, 처사각입니다. 이제 추자 등대를 향해 갈 거예요. 등대가 여기 산 정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자 등대를 가려면 지금 이렇게 산을 올라야 해요. 추자 등대 가기 전에 그 원래 그 되게 유명한 나바론 절벽으로 또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올레 코스에서는 그 나바론 절벽 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위험한 코스이기도 해서 제외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숲길이 너무 좋아요.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나바론 절벽이 보이는 나바론 하늘길로 갈 수 있고 근데 올레쿠스는 이쪽이에요. 등대 전망대. 지금 등대 전망대 올라왔는데 뷰가 진짜 예술입니다. 와, 저기 추자대교랑 파추자도 보이고
아, 무인도들도 많이 보이고요.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눈 오가나고 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등대에 내려가서 합자대교를 건너서 하추자도로 갈 거예요. 짠! 추자대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추자도에서 하추자도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의 앞과 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는 고요한 마을이래요. 그래서 약간 이 묵리 고갯길을 걷다 보면 섬이 아닌 첩첩산 중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르막을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오랜만에 운동하는 기분이에요. 힘들긴 한데 몸이 상쾌해요. 여기 진짜 섬이 아니라 그냥 진짜 첩첩산 중 산에 온 느낌이에요. 근데 멀리서 또 뱃소리는 들리고. 와, 숲길이 너무너무 울창합니다. 와, 아니, 나 한여름에 산에 온 것 같아. 여러분, 지금 2월이에요. 갑자기 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원래 길 가는 길. 이제 숲길이 끝난 건가? 묵리 고갯길이? 숲길이 끝난 건 아니고, 여기 국가시설물 보호구역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런 임도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몇 킬로 왔을까요? 짜잔, 벌써 5km 왔습니다. 아, 진짜 이 태양 봐요. 숲은 너무 푸르르고 태양은 반짝이고, 아, 너무 좋네 진짜. 하지만 오르막은 힘들고 평지는 편하고 내리막은 위험하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뭔가 나왔다. 여기가 바로 묵리 교차로였어요. 정방향으로 가려면 묵리 마을 안길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따 돌아올 때 돈대상 가요. 묵리 슈퍼에 라면 같은 거 팔면 좋겠다. 슬슬 마을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요한 마을 묵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기 묵리 슈퍼가 보여요. 제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드디어 묵리 슈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묵리 슈퍼예요. 여기 스탬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짠, 이렇게 중간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여기가 묵리 슈퍼인데 여기 밖에는 그 바닥 라면 끓여준다고 표시돼 있거든요. 근데 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정자에서 간단하게 행동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또 가려고 합니다. 뚜벅이의 오늘의 점심 메뉴를 소개합니다. 셀렉스 스포츠 웨이 프로틴 음료 그리고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 묵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면 마을 앞에 적지가 있어 조선 후기에는 북지로 기록되어 있는 엄청나요. 일몰이 한 폭의 동야마래요. 이제 신양항 쪽으로 갈 거예요. 오, 되게 위험하다. 엄청 좁아요 길이. 와, 바다도 보이고. 어머, 웬일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서 발걸음이 계속 멈춰져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제가 방금 완전 이렇게 산에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둘레로 휙 들어와서 산 이름이 앞산.
쓰면은 신양항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신나서 까불다가 길을 또 잃었어요. 저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추자 중학교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올레길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신양항이 나올 거예요. 항구 스멜 벌써 납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신양항에 도착을 했어요. 꽤 크다, 항구가. 여기 멸치가 그렇게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조기도 생겼네요. 안녕, 신양항. 나 이제 갈게요. 지금 환경안의 몇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환경안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11코스를 걸었을 때 제가 정난주 마리아 성지를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사실 저는 천주교가 아니기도 하고, 뭔가 조금 좀 반성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 좀 눈여겨봤어야 하는데, 이번에 추자도 이제 원래 공부하면서 정난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 황경환 씨는 정난주 마리아의 아드님이세요. 천주교 박해 당했던 신유 박해 때 그 정난주 마리아가 유명한 황서양 백서 사건이 있어요. 그 백서 사건 때문에 그 남편이 이제 남편은 죽임을 당하고 정난주 마리아랑 아들 두 살배기 아들이었던 이제 황경환 씨는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대요.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이제 호송선을 이제 타고 가다가 예초리에서 이렇게 잠깐 멈췄는데, 정난주 마리아가 이제 자기 아들 경환 씨를 저고리로 감싸서 출생일이랑 이름을 적어가지고 황새바위 뒤에 숨겼대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거를 오 씨라는 어부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오 씨가 그 황경환 씨를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자도에서는 아직도 이제 황경환 씨의 후손들이 이제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추자도에서는 그 황경환 씨를 키워주신 분이 오 씨라는 어부라고 했잖아요. 황 씨랑 오 씨는 한 가족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풍습이 있기도 하대요. 근데 이제 정난주 마리아님은 그 이후로 이제 제주도로 가셔서 평생 이제 관비로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고 무술포항 쪽에 묻히셨는데, 무술포 쪽에 이게 진짜 자기 자식을 이제 평생 뭐 죄인의 자식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을 때 심정을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난주 마리아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 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좀 많이 착잡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황경환 씨의 묘가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문득 옆을 돌아보니 이런 멋진 풍경이 경고문과 함께 있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가, 어딜 가든 장관인데요, 주자도. 여기 뭔가 원시림 구간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타잔 나올 것 같아. 이 임도길을 조금만 따라가면 황경안의 뷰가 나올 텐데, 이 우측에 또 뷰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황경안 뷰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도 있네요. 황경환 씨의 묘에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천주교는 아니라 천주교식 인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 천주교가 박해받던 시절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을지 생각하면 좀 그러네요, 마음이. 이제 신대산 전망대를 지나서 예초리 기정길을 걷게 될 거예요. 진짜 너무 이쁘네. 지금 신대산 전망대 가기 전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여길 따라서 끝에 가면 요쯤에 신대산 전망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는 바다랑 또 여기서 보는 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예쁘다. 높은 기대감을 안고 신대 전망대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뷰도 너무 예뻐요. 이건 꼭 한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대 전망대 막판에 오르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올라왔는데 코스가 좀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예전 코스는 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코스가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임도를 따라 올라오게 돼 있어서 신대산 전망대를 가려면 또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저 섬 이름이 흑검도래요. 흑검도. 아, 멋있다. 그럼 저는 그냥 일단 네, 올레길 코스를 따라 갈게요. 예초리 기점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산길이에요. 와, 햇살 들어오는 거 너무 아, 진짜 발걸음을 안 멈출 수가 없네. 큰일 났어요. 4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 멋있는 거 없을 때 빨리 걸어야지. 뛰고. 아, 여기도 너무 이쁘네요. 걸어왔던 길도 너무 예뻤고요. 하늘색 미쳤고요. 바다색 미쳤고요. 앞으로 걸어갈 길도 예쁩니다. 와!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가 예초 기적길인가 봐요. 여기 다 절벽이고 옆에는 아, 너무 좋아.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와우.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숨이 확 트여요. 제 생각에 이곳이 18-1 코스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예초 기점길. 너무 좋아요. 아, 어떡해. 이제 예초 호구를 곧 지날 것 같고요. 돈대산을 올랐다가 다시 문리 교차로로 네, 갈 거예요. 와, 여기 예초 호구인데요. 이거 왠지 다 멜젓일 것 같아요. 돼지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멜젓. 엄마미가 초리 쪽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찾고 있어요. 왜 엄바위 장승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의 엄바위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엄바위 장승을 세웠고 그 밑에 엇발 장사라는 나무로 깎은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엄바위 장승 밑에서 태어난 네, 아이인데 태어난 아이인데 장사예요. 장사. 힘이 장사라. 바다에 있는 바위로 막 공기놀이를 할 정도로 크고 힘이 센 장사였대요. 근데 그 엇발 장사가 하루는 이제 횡단도로 가다가 횡단도로 뛰어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초리 사람이랑 횡간도 사람들은 서로 결혼을 안 한대요. 왜냐면 예초리 사람이랑 횡간도 사람이 결혼하면 청산과부가 된다는 그런 풍습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하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갈 길이 급한데 계속 멋있는 것들이
제 눈을 사로잡고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엄바이 장승. 저 위에 엄바이 장승이 있나 보네. 그죠? 엇발 장승.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갈 길이 급하지만 그래도 장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있다. 짜잔. 이게 엄바위고요. 얘가 엄바위 장승이고 나무로 깎은 엇발 장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4시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군대산 정상까지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5.5km. 군대산을 향해 갑니다. 163m? 네. 아이고. 아, 드디어 군대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꽤 힘들었어요. 막판이라. 여기 전망 데크를 한번 볼까? 와, 와, 다 보이네. 돈대산을 내려가서 아까 왔던 북리교차로를 다시 만나게 되고 추자대교를 넘어서 상추자도로 향할 겁니다. 오늘 코스가 솔직히 쉬운 코스는 아니었고 힘들다면 힘든 코스였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코스가 거의 끝나고 하니까 아쉬워요. 와, 짜잔, 북리교차로입니다. 여기 그 담수장인가봐요. 담수장. 아, 추자도민들이 이 물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시는구나. 힘내 뚜벅아. 시간 내에 갈 수 있어. 그저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추자대교가 눈에 보여요. 청굴비 안녕. 이제 곧 추자대교를 건넙니다. 이제 다시 상추자도로 돌아갈 거예요. 확실히 발이 위라 바람이 강해요. 이제 진짜 끝나가요. 다음에 꼭 1박 2일을 와야지. 추자도 최고. 자, 이제 영흥리에 왔어요. 이제 영흥리 지나서 추자 면사무소 근처까지만 가면 끝이에요. 추자도 진짜 끝났네요 이제. 너무 귀여워.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추자도 안녕. 추자도 잘 있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완주했어요. 짜잔. 18-1 코스 완주했습니다. 제가 아까 완주 시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10시 40분에 출발해서 3시 40분에 도착했으니까 5시간 만에 완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8-1 코스 추자도 원래 당일치기로 가능합니다. 오늘 코스 되돌아보면 저는 예초 기정길 거기가 가장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예초 기정길 걸을 때 바다도 막 너무 시원하게 보이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제주도로 가볼게요. 18코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뚜벅이는 이만 안녕.